자,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 나갑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99년 5월 29일 생입니다. 어제 꿈 꿨나요? 꿈을 못 꿨어요. 왜죠? 너무 늦게 자서. 삼겹살은 1인분에 몇 그램일까요? 예? 삼겹살은 1인분에 몇 그램일까요? 80g 아닌 100g? 최근에 푹 빠진 음식이 있다면? 닭가슴살? 내 마음의 저장, 용량은 몇인가요? 무제한. 귀신이 정말 존재할까요? 100% 존재합니다. 외계 생명체가 정말 존재할까요? 200% 존재합니다. 전생이 정말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생의 당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나무늘보? 만일 이름을 새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박지훈 그대로 하고 싶습니다. 가장 되고 싶은 포켓몬은? 피카츄. 혀를 세울 수 있나요? 혀를 어떻게 세워요? 손가락이 잘 휘는 편인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꺾는 거. 잘 휘는 것 같네요. 신체 중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허벅지. 네. 친한 연예인은? 박우진. 그 사람의 생일은? 생일이요? 생일? 미안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예?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요리요? 요일이요. 요리도 좋긴 한데 이번엔 요일로 합시다. 토요일.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나요? 청력이요? 아니요. 초능력. 아, 초능력. 순간이동. 왜죠? 저희 팬분들 만나러 가고. 팬들을 부르는 애칭은? 메이. 내가 멋있다고 생각될 때? 메이 앞에 섰을 때. 포옹하기, 악수하기. 포옹하기. 무언가를 안아보세요. 무엇을 안았나요? 호미년이요. 당신의 향수 냄새를 말로 표현해주세요. 방금 샤워하고 나온 듯한 향? 샤워할 때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저는 차가운 물. 스스로가 가장 섹시해 보일 때? 이걸 제가 참 제 입으로 말한다는 게 참... 그래도 말해보세요. 저는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네? 보여주세요. 아니요, 표정은 안 짓고요. 그냥 이렇게 머리 이제 털 때 그냥 털고 나서 그냥 이렇게 거울 볼 때? 지금부터는 제시어 뒤에 단어를 덧붙여서 하나의 말을 완성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무서운 영화. 시간은 똑딱똑딱. 동그란 땡. 파란 빨강. 빨강 파란. 마늘 양파. 양파 마늘. 지금부터 소리를 내보세요. 바람 소리. 코끼리 소리. 참 잘했어요.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한 가지. 체리. 좋아하는 운동 한 가지. 레그레이지. 좋아하는 음료 한 가지. 토레타. 좋아하는 과자 한 가지. 홈런볼. 새우깡, 감자깡, 1일 1깡. 1일 1깡. 요리 잘하나요? 요리는 못하는데요. 진짜 잘하는 음식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컵라면. 컵라면의 요리 비결이 뭔가요? 감으로 때려 맞추는 물 조절. 얼굴에 점 하나를 찍는다면 어디? 여기? 눈 밑에? 눈동자 색을 바꿀 수 있다면? 빨간색, 회색. 눈사람의 반대말은? 반대말? 정답은 선사람.
학교에서 내가 앉았던 위치는 맨 뒤에서 왼쪽 창가. 10대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여왕이 빨리 오면 여왕이 빨리 와. 여왕이 빨리 와. 정답은 어여왕.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양치하기.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이 있나요? 네. 그게 뭔가요? 일어나서 양치부터 한다든지. 그럼? 나의 장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준다. 나의 단점 한 가지. 기억을 잘 못한다. 내가 많이 듣는 칭찬. 넌 너무 이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오해가 있다면 넌 너무 귀여워. 이번 타이틀곡을 가능한 한 짧게 소개해주세요. 저의 타이틀곡 윙은 문바톤 댄스 트랙으로 강력한 열정과 포부를 담은 그런 곡이니까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질문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안녕. 안녕.